이제 태국이 버틸 수 없는 지경까지 왔습니다. 태국 총리가 이 정도면 미친 게 아니라 어디 정신적으로 큰 병이 생긴 게 아닌가 싶은 발언을 여태까지 해왔는데요. 한국을 향해 전쟁을 일으키겠다는 둥 헛소리를 하는 걸로 모자라 한국인 관광객을 전부 추방시키고 앞으로 한국 관광객은 받지 않는다고 선언하더니 최근에는 한국이 일본 식민지라 아쉽다고 일본이 아니었으면 태국이 한국을 식민지 삼았을 것이라고 말하는 발언이 유출되기도 했죠. 심지어는 중국 관광객이 벌인 사건을 마치 한국인이 한 것처럼 누명을 씌우기도 했는데요. 드디어 정부가 참지 않고 나섰습니다. 정부가 판단하기에도 이번 사태는 꽤나 심각했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태국 정부가 우리나라에 의존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서 태국을 빼기로 결정했습니다. 속이 다 시원한데요. 이 부분이 뭐냐면 바로 태국인들이 한국으로 일하러 올 수 있는 이유인 EPS라 부르는 외국인 고용 허가제입니다. 외국인 고용 허가제는 한국 정부가 인력을 구하지 못한 한국 기업에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허가비 날선해주는 제도인데요. 이 제도를 적용받은 외국인 노동자는 이후 비자나 20비자 등을 발급받고 4년 10개월 또는 6년 체류가 가능하죠. 이들은 더럽고 어려우면서 험한 3D 업종에 주로 배치를 받지만 우리나라보다 상대적으로 경제력이 약한 국가들의 국민들은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EPS에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제도에는 국가별 할당량이 있는데요. 전체 11만 명을 뽑을 때 태국과 중국, 필리핀, 베트남, 캄보디아, 스리랑카, 미얀마 등 각 국가 노동자에게 할당량을 각각 나눠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할당을 두고 국가들은 한국 정부에 최대한 협조적으로 대응하려고 하기 때문에 다른 동남아 국가들은 태국 총리처럼 함부로 한국에 대한 발언을 못하죠. 그런데 이번에 도를 넘은 태국 총리 때문에 EPS에서 태국을 빼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이런 소식이 나오자 태국 정부에서는 상당히 당황하며 한국 정부에 매우 유감이라는 뜻을 전달했는데요. 매우 유감은 무슨 전부 본인들이 만든 상황 아닌가요? 사실 태국 정부에서는 외국에, 특히 한국에 나가 돈을 벌어오는 태국인들이 굉장히 소중한 존재입니다. 중국은 경제력이 좋다고는 하지만 임금이 한 달 60만 원 수준이라 태국과 큰 차이가 없고 일본은 배타주의가 심하기 때문에 태국인들이 엄청난 인종차별에 시달리고 제대로 된 임금을 받을 수조차 없어서 애초에 갈 수가 없습니다. 정당한 절차로 한국에서 일하는 태국인들이 벌어오는 외화는 관광업에 심각하게 의존 중인 태국 경제를 그만아 돌아가게 하는 요인이니까요. 이들이 해외에서 본국으로 송금한 금액이 약 11조 4천억 원 규모이니 절대 무시할 수가 없죠. 애초에 한국 입장에서는 태국인을 데려와도 다른 나라에 비해 불법 체류자가 되는 확률이 높고 불법으로 거주하는 이상 범죄를 저지르게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태국인들을 굳이 받아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애초에 태국인이 아니더라도 그 자리를 채워줄 외국인은 많으니 배은망덕한 태국인들을 데려올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애초에 태국인들을 분노하게 만든 입국 거절 사태도 알고 보면 황당합니다. K-ETA는 한국에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는 국가 국민을 대상으로 현지 출발 전 홈페이지에 정보를 입력하고 입국 허가를 받는 제도인데요. K-ETA를 시행하는 건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인데 유독 태국에서만 불만이 나오는 이유는 태국이 국내 불법 체류자 1위 국가이고 불법 체류자가 마약과 성범죄 등의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보니 태국인들이 많이 걸러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태국인들을 향한 차별이 아니라 불법 체류를 할 것 같은 수상한 사람들을 잡고 보니 태국인이었던 것이죠. 실제로 태국은 총체류자의 78%가 불법 체류 상태로 여러 국가 중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체 불법 체류자의 36.6%를 차지하기에 해를 거듭하면서 그 수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지난해에는 태국 정부까지 나서서 한국의 출입국 외국인청에 신고하고 스스로 귀국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는데요. 법적 처벌을 받지 않고 귀국할 마지막 기회라고 하며 태국 노동부 장관도 나서서 말했습니다. 일단 귀국하면 합법적인 취업을 위해 다시 한국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했지만 발적으로 귀국에 나섰다는 태국인은 꼴랑 3명이었습니다. 참 황당하죠. 사실 태국은 한국인이 없으면 경제활동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대표적인 나라인데요. 태국은 언젠가부터 기초경제 불황뿐 아니라 국가경제 성장률에서 조차 동남아 최하위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도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벌써 여러 해에 걸쳐 소위 총체적 난국을 겪고 있는 상황인 것인데요.
중진국 함정에 빠졌어도 이만저만 빠진 것이 아니죠. 태국의 주요 산업인 관광업은 코로나19를 계기로 역대급 최악을 찍었기 때문에 결국 지난해 경제성장률은 동남아 국가 최하위 수준인 -6.1%를 기록했습니다. 부자가 망해도 3대는 간다. 는 이야기를 믿어도 너무 믿고들 있는 것 아닌가 싶을 정도인데 태국이 캄보디아, 미얀마, 베트남, 라오스 등 인구 2억 명을 웃도는 5개국의 인도차이나 경제를 한꺼번에 아우르며 바트 경제권이라는 조어를 만들어낸 경제적 맹주국가였다는 이야기가 이제는 실감이 나지 않을 정도인데요. 이런 환경에서 서민들의 생활은 매우 심각합니다. 정말 가난함 속에서 살아가는데요. 태국은 엄청난 비리가 많은 국가로 0.1%의 재벌이 모든 재산을 독차지하고 있습니다. 서민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기가 힘들 정도죠. 그래서 해외에 나가서 돈을 벌어오는데요. 심지어 전쟁 중인 이스라엘에서도 돈을 벌기 위해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전 총리가 돈이 아무리 많아도 목숨보다 소중하지 않다. 당장 돌아와라. 라고 말할 정도죠. 이스라엘에 체류하던 태국인 노동자 3만 명 가운데 약 3천 명이 귀국했고 8,500명은 귀국을 신청한 반면 전체 노동자의 절반이 넘는 약 1만 8,500명은 여전히 이스라엘에 머물길 원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태국 노동자의 80% 이상은 태국의 가장 가난한 지역인 북동부 출신인데 태국 북동부에는 양질의 일자리가 없으며 벼농사로는 입에 겨우 풀칠이나 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태국 농민들은 높은 보수를 보장하는 일자리를 찾아 1980년대부터 이스라엘로 향했고 이후 2011년 이스라엘과 태국 양국이 농업 분야 근로자 도입 협정에 합의하면서 태국 농민들은 대규모로 이스라엘로 건너간 것인데요. 문제는 태국인들이 이스라엘로 가기 위해서는 땅이나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려 수수료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태국 노동자가 이스라엘에서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는 공식 수수료 7만 바트, 약 260만 원을 비롯해 최대 12만 바트, 약 446만 원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그래도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일 텐데 태국에서는 전혀 아닙니다. 태국의 대학교를 졸업하고 처음 받는 월급이 50만 원에서 70만 원 선이니 저 수수료가 얼마나 높은지 아시겠죠? 일반적으로 가난한 지역의 농부들이 감당하기에는 말도 안 되게 높은 금액입니다. 그러다 보니 빚을 내서 이스라엘에 가는데 태국 노동자들은 통상 최소 5년은 이스라엘에서 일해야만 빚을 갚을 수 있죠. 그리고 빚 이상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는 5년 이상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이 계속되는 와중에도 돌아오지 않는 것은 굶어 죽으나 맞아 죽으나 똑같기 때문인데요. 이들은 돈을 벌어 고향에 있는 가족에게 보내 집을 짓거나 대출금을 갚거나 자녀를 교육시키는 데 돈을 씁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에서 월 최저 175만 원을 버는데 이는 태국에서 벌 수 있는 소득의 두세 배에 달하는 수준이라 자식이 있는 아버지들은 아무리 무서워도 차마 태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 것이죠. 태국으로 돌아가면 아이의 교육을 포기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왜 태국인들은 2024년인 아직까지도 해외에 나가서 돈을 벌어야만 할까요? 그것도 안전한 국가가 아니라 전쟁으로 목숨이 위험한 국가에서요. 애초에 개천에서 용난다는 속담이 아예 불가능한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태국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왕실로 엄청난 권력과 위상을 가지고 있는데요. 심지어 태국은 석유가 풍부한 나라도 아닌데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왕 재산인 180억 달러보다 많은 재산을 쥐고 있습니다. 태국에서 멀지 않은 석유 부국 브루나이의 국왕의 재산이 200억 달러인 걸 생각하면 굉장히 많은 재산인 걸 알 수 있는데요. 그만큼 태국 왕실의 힘이 강하다는 걸 증명해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들의 재산 목록에는 대규모 부동산까지 있는데 태국 전역의 여의도 면적의 23배 정도 되는 땅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또 최고급 호텔 체인인 캠핀스키도 태국 왕실의 소유죠. 게다가 쿠데타도 많이 일어나는 태국인데 이 쿠데타의 명목이 군주제를 없애겠다가 아니라 그냥 총리를 바꾸겠다 라는 명목이어서 국왕이 승인하지 않으면 성공한 쿠데타도 물거품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짜고 치는 고스톱인 것이죠. 게다가 화난 시민들이 이런 부분을 고치기 위해 시위하려고 해도 시위조차 마음대로 하지 못합니다. 희대의 악법인 왕실 모독죄가 있기 때문인데요. 왕족에게는 무릎 꿇고 인사해야 하고 국왕의 사진엔 손가락질도 할 수 없으며 심지어 SNS에 욕도 못하죠. 이게 바로 왕실 독재입니다. 실제로 최근 태국 군주제를 수차례 비판한 혐의를 받고 있는 여성이 왕실 모독죄 적용 역사상 최고인 43년형을 선고받아 논란이 됐는데요.
이 사람은 60대 여성으로 29차례에 걸쳐 페이스북 등의 군주제를 비판하는 동영상을 올리고 공유한 혐의를 받았죠. 페이스북에 군주제를 비판한다는 동영상을 올렸다는 이유로 43년의 징역을 산다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불가능한데요. 이게 가능한 나라가 바로 태국입니다. 태국에서 왕실은 총리나 군부보다도 훨씬 강력한데 왕실이 법체계 위에 있습니다. 왕이 곧법이다라는 표현이 있을 정도로 태국의 국왕은 잘못된 일을 저질렀더라도 누구도 그를 고소할 수 없고 법정에 가지도 않으며 왕실은 법을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현재 태국 내부에서 한국에 대한 불만이 계속 나오는 이유는 태국인들이 정부와 왕실에 갖는 불만이나 불평들을 전부 한국 쪽으로 눈을 돌리게 하는 정책의 일부였던 것이죠. 여태까지 겉으로는 한국의 우호적인 척, 자신들이 실수한 척 사과도 했지만 태국인들이 보는 언론에서는 여전히 한국인들이 태국인들을 무시한다며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나마 한국 쪽에서 강경 대응을 할 기미가 보이자 뒤늦게 총리가 나선 것뿐이죠. 국왕이 분노하지 않게끔요. 그런데 지금 태국이 걱정해야 할 건 국왕의 분노가 아니라 한국인들의 분노가 아닐까 싶은데요. 더 이상 태국으로 마음 편히 여행가는 한국인은 없을 것 같네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강산TV였습니다.